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행복 정책 토크쇼 김포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유연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민 행복 정책 토크쇼 김포를 말하다 문을 열겠습니다. 당초 오늘은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더 안전한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 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올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큰 고통에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 또한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 진행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김포 시민들에게 나름 마지막 인사도 드리고 새해 인사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크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정책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시민 설문 토크인데요.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 혹은 나의 아이디어가 실제 내가 사는 도시의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메일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내가 김포시장이라면, 그리고 2020년 김포시 시정에서 아쉬웠던 점, 또 2021년 김포시 시정에 대해 바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약 100여 명의 김포 시민이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엄선해서 10개의 의견을 추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정하영 김포시장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참 궁금하시죠? 시험 보는 기분입니다. 네, 시험 보는 기분으로 약간은 떨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낸 의견에 시장이 대답하는 시민 설문 토크,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내가 김포시장이라면 첫 번째 시민의 의견입니다. 바로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인데요. 김포에 살면서 불편한 점 중 하나가 대학병원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김포에 큰 병원이 없어서 타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김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시장님, 역시나 우리 시민분들은 아플 때 큰 병원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김포시에서 경희대학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1년 동안 경희대에 또 경희대 병원하고 착실하고 충실하게 협의를 해왔고요. 병원 참 유치하기 정말 힘드네요. 네. 뭐 타 지역 사례에서 또 보았듯이 그 지역에 대학병원이 유치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하고의 논의는 많이 진전됐고요. 그 1년간의 논의 끝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기대를 했었고요.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도 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또 증인 출석 등이 있었고요. 이러한 좀 복잡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의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끝까지 경희대 한 곳으로만 바라보기에는 경희대 입장이 너무 늦게 저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타 대학병원하고도 이 협의의 다변화를 좀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경희대뿐만 아니라 한 3개, 4개 대학에서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병원을 김포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협의가 들어왔고 대학들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대학병원 유치는 반드시 김포에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대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꼭 대학병원이 김포시에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시장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2020년 김포시 시정에 대해 아쉬운 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시민을 직접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풍무동에 거주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자 취준생인 26살 이루세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살면 보다 나은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희망을 가지기가 너무 힘든데요. 청년들을 위한 김포시 현실적인 지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정말 취업이나 연애, 결혼처럼 이렇게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루기가 힘든 꿈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님, 저도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연애나 결혼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참 이런 고민이 김포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자 해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대표해서 이루세 씨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우리 아들, 딸, 네. 청년들의 고민은 가슴 절절히 저희들에게 또 기성세대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엄마, 아빠들이 참 아들, 딸들 잘 되라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변변한 직장에 취직해서 자기 생활 꾸리고 또 부모님한테 주도하기를 바라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나 결혼 또 출산의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김포시도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이 거의 한 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청년 정책을 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가고 있고요. 2018년도 7월 1일 제가 김포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바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우리 청년들 만 24세 되던 해에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이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기를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 기본조례 이후에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논의하고 미래를 토론할 수 있는 청년 창궁이라고 하는 청년 공간을 2019년도에 한 곳, 또 2020년도에 한 곳, 앞으로 경기 북부, 김포 북부 지역에 또 세 곳의 청년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좀 공간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죽지 말고 어깨 움츠리지 말고 비록 지금 힘들더라도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들 기운 내라, 힘내라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싶어요. 네, 저도 오늘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몇 가지 청년 정책과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김포가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시민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김포에 놀러오라는 얘기를 꺼내면 김포에 갈만한 곳이 있느냐, 김포에서 어딜 가야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묻곤 해서 참 아쉽습니다. 김포의 숨은 여행지를 테마별, 계절별로 발굴해서 홍보하고 싶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와, 김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분 말씀처럼 김포에는 다양하게 가볼 만한 곳이 있는데 아직 소개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저희 시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김포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뭐 김포시장은 김포 홍보대사 아지요? 네, 그렇죠.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참 저도 청년까지 네. 김포에 머물러서 김포에 살기 이전까지는
내 고향인 김포가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높은 산도 또 어떤 계곡물도 흐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 고향 김포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아, 김포에 살면서 또 김포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김포를 구석구석을 다녀보니까 네. 참 김포는 다른 곳에 없는 정말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곳이 많더라는 거죠. 아,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초의 운하죠. 네. 서해와 한강을 이어주는 경인 아라뱃길이 생겼는데 거기에 아라마리라라고 하는 네.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요트 체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서해 앞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정말 경치 좋은 곳도 있고요. 조금 더 올라오면 대한민국 최고의 야생조류 생태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이 시간 요즘 겨울에 가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야생조류를 생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바로 한강신도시에 있습니다. 그 한강신도시 내에는 또 라베니체라고 하는 어떤 훌륭한 네. 그 볼거리가 있습니다. 김포시를 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포털 사이트에 금빛으로 라베니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유럽의 정치들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강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이제 한강 하구 지역이죠.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포구예요. 거기에는 숭어 또 보 여러 가지 민물 바닷물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포구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애기봉 생태공원이 내년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 앞에 짠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애기봉 생태공원은 바로 북한 땅을 바로 지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김포는 큰 도시이긴 해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모르세요. 근데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15분 거리에 가면 바로 철책이 있고 북한 땅이 내다보이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애기봉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대명강이 있죠. 광화도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참 많은 국민들이 대명강에 오셔서 각종 어류들을 구매해 가시는 김포는 동서남북 모두가 찾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와 볼거리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와,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확실히 김포의 홍보대사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관광단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의 장관을 느낄 수 있는 이 라베니체, 금빛으로 라베니체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문을 연다고 하는데 문을 열면 제가 꼭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NS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김포를 규제 없는 경제특구로 만들어 스타트업 창업의 최적지로 만들어달라. 요즘 창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 정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김포를 스타트업 창업의 메카로 만들자는 시민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연한 것이고요. 김포는 3만 개가 넘는 공장과 제조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장 등록수를 갖고 있는 산업도시죠. 이런 산업도시이면서 3만 개가 넘는 공장과 제조회사들이 있으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김포의 시민들이, 김포의 청년들이 김포 외에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김포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오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큰 방송에 두세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피해 지역인데, 민선 7기 들어와서 그것을 도시재생 친환경 순환 시범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도 그것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아닌 바로 환경과 또 그린 그리고 첨단 미래 자동차 산업들을 모두가 아우르는 미래 산업구조를 가진 산업단지가 될 것이고요. 그곳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 것이고요. 그것을 김포에 올해 산업진흥원이 출범을 했는데, 그 산업진흥원에서 연구 과제로 청년들의 일자리, 또 스타트업, 또 미래 산업,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복합, 융복합 산업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산업의 구조들을 좀 바꿔낸다면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고 원하고 희망되는 그러한 산업의 형태들이 김포에서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오신 것 같은데요. 자,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다른 곳 말고 이곳 김포에 오셔서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 창업도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의견 또 알아보죠. 김포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실 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시장님실에 모여 계시는지요? 시장님은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급속한 성장과 또 인구 팽창 도시인 이 김포에 아무래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또 해결하시는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모두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 김포시장 정하영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요. 1998년도에 김포군이 인구 13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면서 군이 시로 승격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김포한강 신도시가 조성돼서 2008년도에 그 13만의 인구가 25만의 인구가 되어서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다시 또 시간이 지나 10년이 지났는데 2018년도에 그 25만의 인구가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그러한 급성장을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대단합니다. 어떠한 생활과 연관된 민원들, 또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들, 또 학교의 과밀학급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들, 말씀드렸던 또 공장이 많다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민원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민선 7기 들어와서 시민들과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일환으로 시장실을 찾아와요. 일주일에 한 몇 번은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안 나가시고 큰 소리 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제일 어려운 거는 코로나19잖아요. 네.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이렇게 좀 소리치시면 정말 비서실 직원들이 정말 난감합니다. 민원은 그런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시장실까지 와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의 해결은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좀 만나고 들어주고 또 혹시나 부서에서 뭔가 빠진 게 있는지 체크해주고 또 받았던 민원들을 피드백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좀 주요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김포시장인 저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국의 시장 군수님들, 단체장님들의 그 민원빵들은 똑같은 경우일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 진짜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참 시장님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SNS를 통해 들어온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서울로 굳이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아침, 저녁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출근을 꼭 서울로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달라.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있는 이 김포에서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생활에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서울, 인천 대도시에 일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 한밤중이고 아이들은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출퇴근을 고되게 하다 보니까 뭐 주말 같은 경우에도 뭔 기운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적 소비도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출퇴근하기 편한 것은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고요. 2018년도에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돼서 출퇴근에 좀 편리함이 좀 낮이긴 했어도 아직까지 출퇴근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지역에서 머물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자족도시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자급자족도시로 만든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을 해내시는 분이 또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김포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는 주민 여러분들이 더더욱 늘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김포시청의 신규 발령난 여성가족과 고현아라고 합니다. 김포시청에 출근할 때마다 민원동과 본관 건물에 걸린 현수막들을 보게 되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많아 뿌듯한 한편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현수막들도 있어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민이자 또 김포시의 직원이기도 한 고연아 주무관님이 시청에 붙은 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게 뭘까,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거든요. 소개해 주실까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김포시청에 대형 현수막이 몇 개 붙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현수막을 보는데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현수막 중에 하나가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 현수막인데요. 김포시는 많은 민원들이 있고 시민들이 그 민원실을 찾을 때마다 많이 불편해 하시면서 참 평가를 낮게 주셨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민원여건과하고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 민원실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민들께서 이 정도면 됐다, 또 시설과 환경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3년 동안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마 청렴도 3년 연속 현수막이 붙었을 네. 거예요. 3년 2등급 성과를 얻었는데 2등급이면
1등급 다음에 2등급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등급은 없어요. 2등급이 예. 그러면 2등급이라고 하면 네. 경기도에 최고의 청렴도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김포가 2016, 17, 18, 3년 동안 청렴도 5등급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연속해서 청렴도 2등급을 받은 영광을 좀 안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촌유딜 사업에 선정됐다라는 것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딜 정책을 폭넓게 지금 정책적으로 펼치고 계시는데 김포의 서해쪽에 있는 대명항이 있습니다. 유명한 항구예요. 그 항구에 어촌유딜 사업이라고 해서 어항도 새로 정비를 하고 또 업판장도 새로 단장을 하고 또 찾아오시는 여러 분들에게 체험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 어항시설들을 구비하는 사업비로 한 10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바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력 지수가 6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정말 김포는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고 많은 기업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남북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리면 뭐 남북교류 협력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전국의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평가에서 김포시가 여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도시다라고 선정을 받아서 도시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영광의 도시 김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2020년 김포시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김포시 시정에 바라는 점 시민 설문 토크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김포시 시정에 바라는 점이 과연 무엇인지 또 김포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첫 번째 의견부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SNS를 통해서 주신 의견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이 있을까요? 라고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의견을 주셨네요. 있을까요?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부가 연속 5일 이상 1,000명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3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경제적인 파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1월 20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에 국내 경제나 아니면 지역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2020년 코로나가 심각해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감면했고요. 또 기업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씩 기업 지원을 했고요.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그에 걸맞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저소득층 등 각계각층에 필요한 곳에 많은 재원을 코로나19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찾아야 되고요. 뭐 문화예술인들, 또 뭐 어린이집, 또 체육인들 모두가 다 어려워요.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당장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배달음식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방출돼서 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적이고요. 또 쓰레기 봉투 구매하는 것도 가계적 부담이 돼서 2021년도 초서부터 김포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정책일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뭐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서 김포 시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정책들을 좀 계속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 봉투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김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도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행복 정책 토크쇼 김포를 말하다 정하영 시장님과 김포시정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포 시민들은 2021년 김포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읍에 살고 있는 도유정입니다. 저는 김포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플로깅이란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을 하는 활동입니다. 김포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죠. 그 이유가 공원과 나무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저도 공원을 나가보면 산책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앞으로도 김포에 이런 녹색 공원들이 많이 생겨서 김포 시민분들에게 여유와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내년에는 김포에 더 많은 공원을 만들자라는 도유정 씨의 의견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요구고요. 도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철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떠한 의미 있는 건축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도시 인프라에 속하는데 그것보다도 생활적으로 가장 밀접해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김포 환경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가지가 뻗고 그쵸. 그늘을 네. 만들어주잖아요. 네. 시민들은 왜 우리 공원에는 나무가 제대로 없냐고 그런 말씀을 네. 좀 하고 계십니다. 네. 공원 정비를 2020년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그 2035 도시 기본 계획에는 지금 김포시민 1인당 한 7평방미터의 면적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2035년도에는 그 두 배가 되는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뭐 단순한 공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고 또 공원과 공원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연계성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양동에 아까 조류생태공원이 있다라고 했고 네. 장기동에 라베니치가 있고 구례동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이러한 공원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제가 부여되고 테마가 있고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주냐? 김포시가 지금 전기자전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전기자전거 일렉클이 관광 신도시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음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그 공원과 아이들을 손잡고 갈 수 있는 버스 이동 수단들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도시 공간으로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도시 공원과 공원을 잇기 위해서 또 친환경적인 또 획기적인 방안들을 또 생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원에 많이 나무를 심었지만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민 설문 토크, 이제 마지막 시민 의견 들어볼 차례입니다. 김포의 지역화폐인 김포페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역화폐 브랜드 부분에서 대상을 타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용해 보니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곳도 많아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내년에도 10% 할인 더 지원해 주세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아 10% 할인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가능할까요? 김포시를 대표하는 걸작품 중에 하나가 김포페이입니다. 지역화폐지요. 발행 1년 만에 1,000억을 넘어갔고요. 김포시민 18만 명이 이 김포페이를 사용함으로 해서 정말로 시장 상권, 지역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위한 조제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참 2020년도에 김포시장인 저와 김포시가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상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김포페이가. 정말 영광스러운 상이고요. 그쵸, 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그 우수기관으로 지역화폐에서 김포페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할인율 10%를 유지해 갈 거예요. 오, 정말요? 예. 네. 시 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도 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 지금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다시 리사이클 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는 그 배달앱도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배달앱과 김포페이가 만나면 시너지가 아마도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배달앱까지 만드신다고 하고 또 할인율도 10% 유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까지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김포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정하영 김포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요. 자, 시장님, 김포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바쁘셔서 시정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 서운함도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시민들께서 SNS상에서 여러 방면에 저에게 주신 질문들, 또 질문의 내용으로 보니까 정말 속속들이 시정을 다 꿰뚫고 계시고요. 또 그와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해도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현안들 또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포 시민들이 김포에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는 게 우리 시장님께는 정말 든든한 에너지 드링크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